안녕하세요. 황토일가입니다. 자, 황토 찜질방 바닥을 시공을 해보겠는데요. 황토 방과는 달리 황토 찜질방은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난방 장치 시스템이 어떤 거냐가 중요합니다. 저희 황토일가에서는 황토일가만의 특허 제품인 알루미늄 온돌 난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알루미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, 은, 동, 다음으로 열 전도율이 좋으며 수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잠자리가 편안합니다. 알루미늄 구조를 보시겠는데요. 가운데는 온수가 지나가는 호수의 길이 있고, 홈이 파인 부분과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공기층이 있는데요. 이 공기층으로 인해서 온돌과 구둘의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알루미늄을 깔아 보겠는데요. 깔기 전에 이 콘센트 라인이 중요합니다. 콘센트 라인이라 하면은 저희가 보일러를 여기에다 달 건데요. 호수가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 그 길을 만나기 위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희는 그래서 이 콘센트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깔 거고요. 또 집에 따라서는 콘센트가 이쪽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알루미늄을 이렇게 깔아갈 겁니다. 이런 방법으로요. 네, 여기는 지금 콘센트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갈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길이를 재보겠는데요. 자, 1700이 조금 못 됩니다. 1700이 조금 못 되고, 그 다음은 반차가 있어서,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, 그 다음 거는 1800입니다. 그러면은, 이곳은 1700이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 호수가 지나가는 양 사이드 100mm 정도를 남겨두고 알루미늄을 깔 건데요. 자, 이거는 1000하고 500입니다. 다음은 엇갈리게, 이 부분이 엇갈리게, 그래야 서로가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쭉 깔아 보겠습니다.